제가 지난번에 이제 몇년 전이죠? 그게 2014년도? 13년도? 뭐 그때쯤에 해서 요한복음 해서 올린 게 있어요.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원육성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봤습니다만, 이번에 요한복음을 다시 강의하게 된 어떤 그런 취지는, 사도 요한, 지금 뭐또 아주 확실한 건 아니지만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보이는데요.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이 저자의 의도대로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뜻을 또 한번 이해해 보면서 또 예수님까지 이해해 보는. 지난번에는 곧장 예수님만 이해해 보자 그런 형식의 그 강의였다면 이거는 이제 이 예수님 말씀도 말씀대로 음미하되 또그 차별성도 분명히 따져보되 사도들의 마음, 사도 요한의 어떤 이 복음을 쓴 의도도 한번 같이 이해해 보자 해서 사도들이 바라본 예수님도 같이 이해해 보면서 예수님 본인의 말씀도 또 말씀대로 이해해 보되 또 다를 수도 있죠. 읽어 보면은 좀 서로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사도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가? 예수님의 말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이제 삼위일체 얘기가 나중에 이제 카톨릭 교리에서 체계화되긴 했지만 이미 사도들 입장에서도 삼위일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사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시면 후대 삼위일체 카톨릭 교리에서 정립된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비슷한 선상에서 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하시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나름의 좀 자명한 어떤 견해가 생기실 거예요. 제가 그림에서 세 개를 그려놨는데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실래요?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성부를 또 품고 있는 성자, 또 성자를 품고 있는 성령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또 삼위일체가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요. 이때 요거를 이렇게 이해해 보자고요. 성부가 본체라면 본체죠. 본체라면 성자는 본질이고 성령은 작용이다. 어떤 권능이죠. 권능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부 하느님은 이분 때문에 이제 우주가 나왔으니까 우주의 가장 중심이고 본체죠. 그리고 이 성자는 성부 하느님 안에 있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란 말은 지금 다른 말로 형상, 진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본질, 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리를 성자 하느님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성령은 사실은 성부 하느님의 작용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작용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하는 거는 성령의 힘으로 창조되겠죠. 근데 결국 그 본체는 뭐냐? 성부 하느님의 작용이 성령입니다. 왜냐? 성령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부의 작용이 성령이고 성부가 품고 있는 진리, 형상, 진리, 본질, 또 말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 형상, 본질 다 같은 소리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히랍에서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로고스라고 했죠. 여기에 사용되는 말이 로고스예요. 진리, 말씀, 형상, 본질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게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로 시작하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걸 이해하시려면 삼위일체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 논리가 나중에 카톨릭에서 또 체계화되더라도 먼저 사도들 간에는 어떤 공통적으로 이런 삼위일체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좀 입장이 달라요.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지금 성자 하느님을 하나님의 형상이고 진리요 말씀이요 이제 길이다. 로고스는 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길이다. 이렇게 말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약간 다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은 나는 로고스 그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리 화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로고스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맞는데 사도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 자, 예수님은 나는 진리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진리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다 진리 그대로다.
몇 번이고 얘기하시죠. 난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그러니까 나는 진리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길이 보이고 진리가 보일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진리의 화신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나는 진리를 온몸으로 구현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즉, 사람의 아들. 아무튼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다. 예수님한테는 이런 부분이 더 강조된다면 사도들한테는 저분은 진리의 화신이다. 따라서 저분은 원래 진리다. 진리가 지금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거다. 원래 진리다. 그러니까 그럼 이 성부, 성자, 성령 이게 결국 다 하나님입니다. 성령 안의 이야기인데 성령 안에서 본체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진리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진리를 구현하는 작용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진리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요 저분이 말씀이 육신 성육신이라고 하죠. 육신을 입었다 해서 저 말씀이 이룰성자 육신육자 육신이 돼버린 존재가 예수님이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볼 때 진리로 보는 거예요. 진리가 지금 말하고 계시다. 진리가 로고스가 지금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있다. 감격스럽겠죠. 로고스가 우주의 로고스가 여러분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면 지금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감격이죠. 제자들은 그런 감격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 이 부분도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준 양반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으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여준 양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사랑이고 양심이죠. 사랑과 양심을 온전히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감격이죠. 이건 어떤 인류도 이런 진리를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이 양반은 지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진리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 진리가 사람이 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부분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사도들의 입장. 사도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했고 예수님은 본인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했을 때조차도 나는 진리 그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늘 강조해왔던 건 그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그대로 진리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제자들은 저분이 하나님이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한 거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뜻 그대로 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과 사도의 관점을 통합해서 이해해보자고요. 하나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의 관점을 중시하다 보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진리, 말씀, 본질에 해당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중시하다 보면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근데 진리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 따라서 제가 이제 만약에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분이 등장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두 가지 의미를 다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 읽으시라는 거예요. 첫째. 이분은 진리 그 자체다.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다. 이렇게도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진리의 화신이다. 즉 화신이란 말은 영, 혼, 육을 인간들과 똑같이 갖추신 존재라는 겁니다. 진리신데 인간처럼 영혼, 육을 온전히 갖추고 계시다. 그냥 사람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화신이다. 이 두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성자를 얘기하자고요. 성자는 로고스 자체이자 로고스의 인간적인 모습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마음입니다. 진리로 볼 때도 있고 진리의 구현자로 볼 때도 있고 예수님은 진리의 화신이라는 측면이 더 크고 사도들은 이 진리 자체라는 부분도 성경에서 꽤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 정도 이해하시면 지금 삼일체론이 보이시는 거예요. 삼일체론이 왜 나왔는지. 왜? 성부, 성자, 성령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새 모습이라고 찾으려고 했는지. 왜? 성자도 진리 자체니까 하느님인 거죠. 그래서 존재, 제가 이거를 이렇게 불러도 돼요. 이렇게 부른 적도 있는데 기억하시려나 보겠습니다. 존재의 하느님입니다. 성부는. 성자는 어떤 본질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작용으로서의 하느님입니다. 요 세 부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딱 공식적으로 확립한 게 카톨릭 교리적으로 확립한 게 현재의 삼위일체론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핵심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가 창조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주가 창조되려면 성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성부 하느님이 또 누구랑 같이 계셔야 돼요? 성자 하느님과 같이 계셔야 이 진리대로, 자, 어떻게 될까요? 우주는 누가 창조해요? 성령 하느님이 창조래요. 그렇죠? 힘이 있어야 창조되죠. 그런데 이게 이 여러분, 우리 조선왕조 500년간 철학이 성리학이었죠. 성리학적 입장을 가지고 말하면 지금 성자 하느님은 원리에 해당되고 성령의 하느님은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굳이 나누자면. 그러니까 아니 설계도가 있어야 창조가 되죠. 에너지로. 근데 또 설계도만 있으면 뭐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창조가 되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이 로고스가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에너지로 인해서 현실화되는 게 지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창세기에서는 간단하게 넘어간 일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시작부터 상세하게 성자 하나님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가겠다라고 작정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간단합니다. 성부 하느님이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생겼다. 이게 끝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성부 하느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에 빛이라는 진리를 먼저 알고 계셔야겠죠. 빛이란 존재를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생겨났어요. 자, 그럼 빛이라는 거는 성자 하나님 안에 있던 진리고 빛을 생겨나게 한 거는 성령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탄생시킨 그 근원은 성부 하느님이고 하나님이 성부 하느님이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생겼다 하는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작용이 다 있는 거. 아시겠어요? 그 중에 그 우주의 제일 중요한 부분, 진리.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진리가 있어야 우주가 창조되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창조되니까. 그 설계도가 로고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정확히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 있었다. 이건. 진리를 알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리 자체가 내려오신 거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자, 이 정도로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봤어요. 그 얘기를 이제 드려야 요한복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요한복음 할 땐 이 부분을 뺐다고요.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자 하는 복잡해지니까 사도들의 입장까지 이해하시려면 복잡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이런 사도들의 입장까지도 배려하면서 고려하면서 읽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다른 그림으로 그리면 자, 성부 하느님 안에 이 진리가 있겠죠. 십자가의 진리가 있겠죠. 요 진리가 지금 성자 하느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부 하느님의 작용이 성령 하나님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이란 존재는 성령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겠죠. 그런데 이 진리, 본질이 없다면 뭘로 다스리고 뭘로 창조합니까? 요 진리에 해당되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실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법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법신이 만약에 혼과 육을 다 갖추고 영혼 육을 다 갖추고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우리가 이때 우리가 아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성자 하나님이죠. 진리의 화신으로서의 이해되시죠? 진리의 화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었던 하느님이요. 근데 그분의 이 본체는 법신이라고 하면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건 화신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법신 화신설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도 그래요. 석가모니의 화신은 그 당시에 그 수명도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죠. 몸뚱이도 한계가 있는 그분이 석가모니의 화신이고 석가모니의 법신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화신은 그 이스라엘의 당시 몇 년도에 태어났던 그분, 몇 년도에 돌아가신 그분이지만 그분의 법신은 진리 그 자체인데 그 진리라는 것도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충분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영혼육을 지닌 존재가 누구예요? 한쪽에서는 성도고 한쪽으로는 지금 온전하신 분은 성자고 지금 온전하지 않으면요. 덜 온전하면 성도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영혼육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요.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이 성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한 아들. 예전 그 번역본으로 독생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덕에 우리가 사실은 자 보세요. 성부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분만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덕에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사니까
성도들도 이분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형제가 되니까 이분만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는 마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에 제일 그러니까 맏형이다. 마지다.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지금 성경에서 구절에서 다 확인되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 스토리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아들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의 서간문을 보면 이제 마지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우리도 당당한 형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때 이 말을 해요. 우리는 이제 공동 상속자다. 하나님의 유산을 공동으로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동등하게 이런 존재가 됩니다. 다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진리를 구현하는데 온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진리를 구현하는데 온전하다. 이 차이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성도가 이 온전하신 성자를 믿고 한마음이 되면 둘이 한마음이 되면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을 품고 있게 되고 성자를 품고 있게 되고 성자 안에 있는 지금 이 우리가 한마음으로 통한 우리랑 동등한 존재로서 예수님 영혼육을 지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도 우리 안에 늘 들어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랑 두 가지 방식으로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화신의 모습으로는 어때요?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는 이 화신이 여러분 그 유명한 인도에서 화신을 뭐라고 합니까? 화신 사상을 주장한 게 인도인데 이런 설을 잘 정립한 게 그때 인도에서 화신을 뭐라고 불렀냐? 아바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우리 영어 아바타 있죠? 아바타가 화신입니다. 화신. 그러니까 아바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신이 그래서 비슷해. 그걸로 보면 예수님 이해가 잘 돼요. 진리의 아바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 예수님의 본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아바타와도 하나로 연합할 수 있고 우리 인간 중에 제일 마지로서 연합합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진리와 또 만나요. 이런 식으로도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만 깨달으면 성령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이런 우리의 가장 롤모델이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보세요. 성령을 알아야 성령은 원래 진리를 품고 있는 영이니까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알면 성령의 근원인 성부 하나님도 성도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알게 되고 그 아빠인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온전히 구현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리더이신 그리스도의 그 어떤 위상도 정확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못 만나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고 이 사도들의 입장은 그래요. 성자를 만나야 믿음이 시작되고 성자밖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분은 인간 중에 성자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인간 중에 성자한테 우리가 그 진리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확인받을 수 있고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인간 중에 성자를 보고 믿음이 시작됩니다. 아, 이런 분이 계시구나. 진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해서 시작돼서 성자 하나님으로 시작돼서 눈에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성자 하나님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성령 하나님과. 왜 성령과 만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성부 하나님의 작용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내려와 계신 하나님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나면 성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만나고 우리 내면에서 성령을 만나게 되면 그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도 알게 되고 그 진리의 화신이신 성자 하나님도 이해하게 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공부를 해나간다. 사도들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만 믿고 예수님 자비를 예수님 자비를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바로 부르거나 아니면 예수님 성자이신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한 점 의심이 없어졌을 때 이 성도의 마음에 온전히 이 성령이 드러나죠. 의심 없다는 게 다른 말로 뭐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계속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내면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내면에서 딱 의심을 안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와주소서 하고 온전히 맡겨버리고 내가 근심 걱정을 맡기고 수고로운 짐 들고 있는 자 오라고 했잖아요. 다 맡기고 쉬어버리면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온다 그랬죠. 그럼 그 평안은 누가 주느냐? 성령이 줍니다. 성령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덕에 이 성령을 만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한테 결국 우리는 평안을 받게 되고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오고 자, 이거 요한복음에 있는 걸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성령, 너희들한테 성령이 내려갈 건데 성령을 받으면 요두 가지가 나간다 한게 이겁니다. 평안을 줄 거고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을 줄 거고 내가 가르쳤던 진리를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다. 평안과 진리를 성령이 줄 거다. 근데 그 진리는 사실은 내 진리다. 내가 늘 말해왔던 그 진리일 거다. 내가 늘 진리라고 주장했던 그 진리를 성령이 그대로 내면에서 얘기해 줄 거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품고 있는 진리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에서. 근데 그리스도는 또 다른 뜻일 수 있어요. 뭐냐? 내가 늘 따라왔던 그 진리를 성령이 말해 줄 거야. 이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성령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대로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도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 다른 걸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다 이런 느낌으로 제자들은 또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요한복음 지금 시작에 앞서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는 대충 어떻고 그게 삼위일체론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게 왜 우리가 이걸 알아둬야만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요 정도 지금 대략 개론만 말씀드렸어요. 짧게 한번 지나가는데 이해되세요? 네, 안 어려우시죠?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여러분 뭐더 아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저 정도. 나중에 이제 이런 삼위일체론 설명하는데 막 서양 철학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아주 현란하게 정리가 됩니다만 본질은 그냥 이게 다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 어쩌다가 어떤 문맥에서 이런 논리가 나왔겠구나도 서양 철학 굳이 안 따져도 성경 안에 이미 답이 다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좀 끊어가야겠네요.